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시골의 겨울은 썰어 말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려야 무 말랭이도 쓰고 물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오래 보관이 안 되는 작물들은 썰어 말려야 보관이 되기 때문이죠. 우엉 썰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참 단단한 뿌리 작물입니다. 구입해서 쓴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쉽고 빠르게 작업이 됩니다. 써는 거에 들어갈 크기로 나란히 썰어주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두께 조절이 가능해서 좋아요. 넣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도 됩니다. 칼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집에서 쌈무도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엔 무채를 쓸 때 두께로 자르는데요. 방법을 한 번만 바꿔주면 됩니다. 썰어진 무를 정리해서 방향만 다르게 넣어주면 돼요. 몇 번 돌렸는데 무 하나가 뚝딱 잘라집니다. 이번에는 무 말랭이로 말려 쓸 두께로 잘라줍니다. 방법은 무채와 똑같은데 두께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잘 마를 수 있는 크기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단단한 우엉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큰 고구마는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좋겠죠. 늙은 호박은 껍질이 정말 단단하죠. 칼로 썰기도 힘들어요. 늙은 호박도 쉽게 썰립니다. 시골에서 도마에 하루 종일 앉아서 칼질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힘도 안 들고 뚝딱 할 수 있죠. 농촌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썰어서 말리는 작업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괜찮은 시간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농촌브라더의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추운 겨울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